테리가 슛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문장부터 하면 됩니다. 오케이.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할까요? 이런 표현입니다.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?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는 내가 보내야만 한다가 누가 나죠?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should. I should this letter 이렇게. 오케이.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양념씨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죠? 뭐뭐 하다라는 말이 와야 되는데, 여기에 this letter는 이 편지란 뜻이니까 뭐뭐 하다란 뜻도 아니고, 그리고 필요한 뜻인 보내다를 넣어야 되는데 보내다가 없네요. I should this letter는. 그렇죠? 오케이. 그래서 should 뒤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죠? 자,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해리 보고 뭐를 해놔야지 이걸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이두 가지죠. 그렇죠? 오케이. 이게 뭐죠? 타이 타이드 타이. 오케이. 이게 돼야지 저걸 할 수가 있다니까. 됐습니까? 일단 하나 틀렸고요. 17개 중에. 계속해서. 비긴. 자, 해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걸림돌이 이건데요. 지금 이거 공부하고 계세요. 선생님이 5분간 공부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이거 시험 칠 거니까. 어떻습니까? 시험 치고 틀린 것들은 익히 막습할 거에 쓰기에서 고치고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거부터 먼저 합시다. 그래서, 이렇게. 시험 공부하고 계세요. 공부하고 있다가 시험 칠 준비되면 시험 치고요. 틀린 거 다섯 번씩 쓰면서 익힐 겁니다. 아니 오늘 해야 될것 같아. 지금 선생님이 시간 여유를 많이 줬기 때문에.